여러분, 안녕! 이종윤 전사님이에요. 제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바로 저는 한국 순대에 있습니다. 아, 오늘도 교회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은 중요한 건 전사님 혼자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스페셜 게스트 두 명을 같이 교회 가려고 모셔봤는데요. 저번 주 전사님이 얘기했죠. 교회 꼭 같이 가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또 유튜브 하는 친구들 두 명을 모시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한 분밖에 못 모시고 또 한 분은 그대로 6학년 우리 예쁜 언니를 모셔봤는데요. 자, 6학년 대표 우리 이한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아, 막상 이렇게 나와보니까 어때? 맞지? 맞아. 아주 신기하고 이게 정말 신기해요. 전사 얼굴 엄청 크게 나왔죠? 아, 그리고 우리 유튜버 로니진이로 되게 유튜버 열심히 하고 있죠. 로니진이 우리 묵상 큐티 남매. 자, 우리 우진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진아,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오니까 어때? 떨려요. 근데 여기 왜 올라가 있어? 전사님이 올라가. 말하면 어떡해. 아, 자, 우리 같이 예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째님 갈게요. 이하나, 맨날 이렇게 실시간 들이다가 막상 교회 간다니까 느낌이 어때? 맞지? 아, 우리 지나가는 길에 우리 아, 오면서 부장님 하고 우리 동생 교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예배였다가 가시네요.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교 예배 영상에. 네, 아, 좋습니다. 우리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아, 우리 어면서 부장님서 만난 거. 아, 너무 좋아요. 우리 초등 1부 어린이들 반갑죠. 오랜만에 본 부장님 얼굴. 우진아, 교회 갈 때 뭐 들고 가야 되지? 사경대기랑 황금. 역시, 여러분. 교회 갈 때 아시죠? 저번 주 헌금함 발송해줬는데 그 헌금함에 넣을 헌금 봉투 꼭 잘 준비해서 헌금 내야겠죠? 잠옷 입고 있는 친구 신발에 옷을 갈아입고 헌금도 준비해요. 이한아, 헌금도 준비해왔어? 네, 준비했어요. 아니, 이한이가 맨 가방, 이 가방이 어떤 가방이냐면 우리 초등학교 가방! 아, 역시 이한이는 달라. 야, 성경책이랑 헌금이랑, 야, 역시 전사님 아무나 모시지 않았어요. 항상 이렇게 성경책도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헌금도 잘 준비하는 친구를 이렇게 모셨거든요. 이야, 아,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좀 이동하도록 할게요. 아, 여기 이제 여기 공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공리 저 먹고 싶어요. 아니, 공리 하면 이하나, 공리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빨리 떠올라? 짜장면이요. 짜장면? 짬뽕. 아니 원래 공리하면 탕수육이 되게 유명한데. 아, 맞아. 짜장면 잘 생긴데. 맞아. 아,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지금 네, 실시간으로. 아, 너무 좋습니다. 우진이 인사성도 밝고. 아, 너무 좋아요. 이제 곧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가 오픈됩니다. 우리 유년부 1학년, 2학년 친구들 먼저 현장 예배로 나오는데요. 자, 익숙한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제 이동을 할 건데 교회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갈 때는 손 소독을 해야 되고 체온 발열 측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멈췄다가 지시에 따라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스텝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 보면 체온 측정기가 있거든요. 체온 측정기에 서서 체온 측정을 합니다. 정상입니다. 네. 그리고 지나가서 손소독을 이렇게 해서 손소독을 하고 본 예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한 명 한 명씩 와서 해볼게요. 우리 이한이 먼저 와서 체온 측정을 하고 체축적이 안 돼. 됐어. 가서 손소독을 하고. 아, 좋아요. 우리 우진이, 그다음 우진이 들어오세요. 아, 좋아요. 우진이 앞에 딱 서서 마스크 딱 대고.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손소독을 하고 이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소독 잘 해야 돼요. 체온도 잘 재야 되고. 아, 좋아요. 오랜만에 보는 교육관 어때요? 아, 상병 있으니까. 아, 이하나 오랜만에 와보니까 어때? 원래 알던 것보다 되게 화장실 조금. 맞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지금. 아, 원래는 예배드리러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든지 유치원으로 올라갔지만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오늘 예배도 같이 함께 드리려고 이렇게 아니라 오진 줄 아는데요. 자, 우리 천천히 이동하도록 할게요. 아, 우리 스튜디오 예배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떨리는데요. 이한아 어때?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스튜디오? 되게 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좀 의외네요. 맞지? 네. 우진아, 마사 안에 보니까 전사님들 엄청 열심히 막 바쁘게 일하고 계셨지? 네! 어땠어, 그거 보니까? 아, 예배 준비가 힘들구나. 여러분 아시죠? 예배 준비 이렇게 힘들어요? 자, 우리 같이 예배 스튜디오 예배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한이도 입장하시고 우리 곧 스튜디오 예배실에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만나요. 좀 이따 만나요.
우리 친구들, 자, 오늘 주제 말씀은 홀리의 약간의 모션이 있는데요. 홀리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아, 이렇게 모션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한번 해봅시다. 자, 해볼까요? 우리 경찰처럼, 멋진 군인처럼 우리 친구들도 줌으로 한번 함께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시작! 중성! 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부모님께 또 친구들에게 충성! 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가정에서 지켜야 될 어떤 규칙이나 또 법이나 또 약속 같은 것들이 있나요? 아, 있다고요? 아, 홀리의 집을 좀 얘기해 보면 홀리의 집은 어떠냐면요. 홀리는 네 명 있어요. 집에 남매인데 홀리 위에 언니 한 명 있고요. 또 밑에는 남동생, 여동생이 있어요. 홀리의 이제 부모님은 우리 네 명을 너무 잘 키워주시고 또 키워주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셔서 이제 집안일을 우리 네 명이 사남매가 도맡아서 합니다. 월요일은 이제 홀리가 설거지를 하고요. 화요일은 이제 언니가 이제 빨래를 널고요. 또 이제 수요일은 이제 막내가 이제 막 빨래도 개고 또 쓰레기도 버리러 가고 이렇게 딱딱딱딱 당번을 정했어요. 이렇게 집안일을 이렇게 도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감 있게 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규칙을 정하지 않고 그냥 너가 알아서 해 하고 싶을 때 해 이렇게 하면은 홀리의 가정에는 큰 전쟁이 찾아오고 말 것입니다. 네, 평화가 없을 거예요. 뭐 너가 월요일날 했니 화요일날 했니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싸울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이렇게 우리 홀리의 가족도 이렇게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부모님을 도와주니까 저녁 반찬도 달라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행복해하는 그런 미소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 시기에 있지만 또 우리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집안에도 이런 규칙이 있듯이 우리가 밖에 나가면 또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운전자들, 자, 운전자들 볼까요? 자, 운전자들은 초록불 때 가야 되고 빨간불일 때 멈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고가 나죠. 사고가 나기 때문에 교통규칙을 잘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갈 때 그냥 가고 싶다고 비행기 타고 막 가면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여권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법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면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되고 또 여권도 잘 지켜서 잘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 갈 때 또 이런 법들을 잘 준수하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또 다른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또 다른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홀리가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잠시 머물기 위해 열심히 천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앞에 야곱의 자손이라는 이런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전에 홀리가 설교했던 내용 기억나나요? 제목인데 너와 나의 연결 뭐뭐라고 이렇게 해서 뭐뭐일까요? 뭐뭐. 너와 나의 연결 고리입니다. 너와 나의 연결 고리라는 제목을 이제 홀리가 설교를 했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어져 오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까지 진짜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이렇게 실어 나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품고 돌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 집중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에 또 내 약속을 믿고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거고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거룩한 백성?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조금 어렵게 들리죠? 이 뜻은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백성들은 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십계명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뤄지고요.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홀리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을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러한 법이 필요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십계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큰 소리로 오늘 홀리의 말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정말 오래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오랜 노예 생활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첫 번째 계명 따라해볼까요? 나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 기억나죠? 아담은 뱀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넌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에 속아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아담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아담은 왜 신이 되고 싶었을까요? 아마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결정하고 싶어서 그렇게 신이 되고 싶어서 그 선악과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나의 중심으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아요. 우리가 섬기고 예배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또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계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 말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이용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또 재밌는 것을 우리를 유혹해요. 소년부 친구들은 예전에 홀리가 설교했던 것을 들었을 텐데 홀리가 옛날에 중독에 빠졌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학교 앞에서 파는 가위바위보 게임이라는 것인데요. 100원 동전을 넣으면 이제
그 기계와 가위가위보 하는 게임인데 그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용돈도 다 잃어버리고 한 주 내내 그 가위바위보 게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러면서 계속 그 가위바위보만 생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멀어졌었는데요. 그렇게 마귀는 우리의 눈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원하는 것만 이렇게 찾아가기를 이렇게 유혹해요. 하나님 찾지 않기를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게임에 빠지거나 또 다른 것에 어떤 것에 깊게 빠진 친구들 있으면 빨리 돌이키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친구들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우리 초등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세 번째 계명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또 어떤 우리 친구들하고 서로 내기하거나 여러분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우리 친구들. 아, 나 진짜 하나님께 맹세해. 아, 나 진짜 하나님 걸고 맹세해. 아, 진짜야. 나 진짜 믿어줘.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막 이렇게 맹세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또 싫어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더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형식적으로 변해서 아, 하나님 기도해야지, 아, 하나님 찬양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짖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또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계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네 계명인데요. 자, 네 계명은 우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날을 지정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는 일요일, 즉 주일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오늘도 주일 예배 드려야지, 온라인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이렇게 교회 왔다가 갔다가 드리는 그런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아, 여기서 포인트는 거룩히예요. 거룩히. 여기서 거룩히라는 말은 구별됨을 말해요. 구별된다. 자, 홀리가 사과를 두 개 준비했는데 우리 이한이 친구 지금 잠깐 나와서 사과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사과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아주 맛있고 빨간 사과예요. 근데 하나는요, 누가 먹었어요. 누가 이렇게 막 먹었어. 먹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은 못 먹을 것 같아. 그 사람 말고는. 근데 우리 친구들 여러분 앞에 진짜 진짜 소중하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은 이 두 사과 중에 어떤 사과를 주고 싶나요? 전도사님은 이 깨끗하고 또 탐스러운 이 사과를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드릴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이렇게 구별되어서 또 깨끗하게 또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기 원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마지막 계명까지 배웠는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해 또 이렇게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께 최고로 멋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계명을 제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죠? 바로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이 네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관계를 방해해요. 하나님과 우리와 영원히 사랑하는 것을 방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이 네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을 믿게 하고요.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마귀에 묶여있지 않게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예요.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시민들이 다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나요? 아멘!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 친구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오늘 배운 네 가지 계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계명들을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계명들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켜야 될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켜야 될 네 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어디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찾는 예배자를 원하시고 오늘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친구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아, 난 하나님의 자녀지.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 하나님, 제가 짓고 싶을 마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로 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술로 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그 자격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이 날로 날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hank you.